인생 역전에 성공하신 분이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이분 별명이요, 지금 50대의 로망입니다. 고수익을 보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비결이 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민경 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3세 박민경입니다. 최근 실제로 주변 분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는지, 차익거래 매매로 주변의 지인분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고정적인 지출은 계속 늘어나지, 자식들은 계속 크지, 수입은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앞길이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최근에 연이은 금값 사상 최대치 갱신 중이라는 인터넷 뉴스를 접하고 난 뒤로 관심을 두게 되었고, 금 차익 거래에 대해 검색을 하고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금 차익 거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거래 방식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차익거래란 두 개의 시장에서 가치가 다른 물건이 있을 때 한 곳에서 사고 다른 곳에서 파는 방식으로 무위험 이익을 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동일한 상품을 국내 거래소에서 싸게 사서 해외 거래소에 비싸게 판매해 그에 대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 차익거래 수익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네, 본 투자로 5억 2천가량 수익이 났어요. 처음부터 차익거래로 큰 수익이 났던 건 아니고요. 투자그룹에서 운영 중인 주식 관련 카카오톡방이 있는데, 방 내에서 추천받았던 주식 종목과 금 차익거래를 통해 시드 금액을 늘려갔죠. 일회성으로 차익거래에 투자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금 비례 200% 환급해준 조건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10만 원 투자하여 314% 수익이 나서 31만 4천 원 출금 완료하였고요. 무료 체험으로 314% 수익률을 먼저 체험한 뒤에 본 투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무료 체험 투자가 아닌 본 투자 같은 경우 투자 진행 금액이 컸을 텐데 부담되지는 않으셨는지. 사실 제가 일이 많다 보니 일일이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탁 매매로 진행했습니다. 위탁 매매로 진행하면 하루에 계속 브리핑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얼마가 수익이 나왔고 안 나왔고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엄청 편합니다. 본 투자 참여 경우 원금의 보장이 가능하고 법적 효력이 가능한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부담감은 적었어요. 계약서만큼 확실한 건 없으니까요. 또한 수익률이 좋지 않다거나 그러면 투자 철회도 가능하니 부담감은 없었어요. 이 수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셨을까요? 대표님께서 저는 6일로 전략을 짜주셨는데 저는 하루를 더 요청드려서 7일 걸렸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이 있을까요? 차익거래 옵션 매매는 일단 주식 단일 종목이 아니에요. 여기에 일반 매매가 아니라 옵션 매매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대동하여 매매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증권가에서도 차익거래 수익률이 좋다고 현재 제목을 받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차익거래 옵션 매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수익 내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들께 조언 하나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혼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도 워낙 고집이 세고 대장부 같은 성향이어서 혼자서 투자를 몇 번 하기도 했어요. 국내 주식장도 이렇게 하면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차익거래 옵션 매매라면 더욱더 전문가를 찾으셔서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돈 다 잃지 마시고 안전하게 트레이더님을 대동해서 하시다가 투자에 감을 잡았을 때 수익금 중 잃어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혼자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차익거래 옵션 매매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성공한 박민경 회원님 인터뷰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파트너와 함께 전략을 세워가시는 것을 저 또한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